아, 거의 다 왔어. 한적하고 좋지, 여기. 날씨도 좀 따뜻하고. 매일 주방에서 정신 없이 일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한적한 데 오면 좀 힐링되고 하다 이렇게 걷다 보면 가끔 가다 이렇게 여기 언젠가 한번 와봐야지 이런 집들이 좀 생기거든. 근데 마침 또 아 중식일까? 경환이가 쏜다 그러니까 아, 또 생각났어. 여기에? 딱 이 집. 오 코다리. 뭐? 야 코다리? 코다리. 아 저 입맛. 와 밥도둑이잖아요. 저도 살도 안 찌고 몸에 좋아요. 야, 와. 완전히 와. 아니 약간 집 분위기가 가정집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이거 가정집 개조해서 한 거래. 여기 사장님이 물려받아가지고 약 40년 정도. 일째. 그럼 맛있어. 여기 사장님도 여기서 태어났고. 나도 이 동네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코다리도 막 걸려 있고 해가지고 직접 그렇게 코다리를 햇빛에 맞고. 그렇지. 아. 동해 바다 보는 느낌. 눈 맞았어. 사장님. 아, 사장님. 여기 코다리랑 그리고 감자전 감자전 하나 갖고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자전. 아니, 근데 뭐 인터넷 같은 데에서 블로그나 뭐 사람들 올려 놓은 거 보고 뭐 맛집 많이 가는데 사실 그게 100%는 아니거든. 일단 나는 좀 신빙성이 가는 거는 사장님이 직접 하는 집이 TV다.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거야. 뭐 알고 식자재 같은 거 자기가 맞아요. 관리하니까 아, 주방을 총괄해야 돼. 사장님이 홀에 계신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하는데 치고 또 가성비가 그렇게 나쁜 데는 없어. 주방에서 가장 센 그렇지, 인건비가 그렇지. 빠지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네. 인건비 빠지니까 맞아. 사실상 식당을 하게 되면 한 주방장이 계속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주방장은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사장님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이제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딱 깔끔하고 깨끗하다 그럼 그 사장님 그만큼 부지런하잖아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식자재가 뭐고 자기가 직접 다 관리해. 이제 이래야겠네. 들어가. 사장님 어디 계세요? 주방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무섭겠다. 만약에 뭐 딴 데 있다 그러면 아 나갈게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이모님이 약간 스포츠 머리에 금 팔찌 같은 거 큰 거 끼시고 귀걸이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음식 매콤하게 자르시더라고. 맞아요. 왔다. 사장님 서빙까지. 우와. 아니 사장님이 서빙까지 하시는 거야? 이딴 데도 직접 만드신 거? 네. 우와. 제가 다. 아이. 나왔다. 금팔찌. 근데 맛집 사장님 금팔찌 꼭 하고 계신다니까요? 와 소름. 무조건 커트머리. 커트머리. 커트머리에 금팔찌. 맛집. 우와.